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방금 미주알 고주알이라고 저희 키움증권에서 하는 미국 주식 관련된 방송을 끝내고 왔는데, 오늘 제가 미국 주식 그 중에서 ETF를 고를 때 참 즐겨찾게 두면 좋을 만한 사이트 두 개, 그리고 영문 글로벌 HTS를 통해서 ETF 관련된 정보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셨으면 잊지 마시고요. 알림 버튼도 꼭 설정해 두시길 바랄게요. 그럼 관련한 영상 함께 보시죠. 먼저 구글 검색창에 etf.com이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etf.com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에 보면은 ETF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메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 ETF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데요. 대표적인 S&P 500 관련한 투자를 하고 있는 SPY, SPY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보면 SPY 지금 바로 보이죠? ETF.com에서는 그 SPY, 그러니까 ETF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가, 그리고 전날 올랐던 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관련된 ETF도 함께 지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영어잖아요. 걱정 마세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크롬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P 500을 투자하고 있는 SPY라는 ETF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어떤 ETF인지, 그리고 MSCI에서는 어떻게 이 ETF를 분석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TF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과연 이 ETF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가격 차트나 총수익 차트도 ETF.com을 통해서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동안 1개월 동안의 SPY, SPY라는 ETF의 수익률도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보면요, 이 ETF가 어디서 발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지, 언제부터 ETF가 생겨났는지, 비용, 그러니까 운용 수수료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도 확인이 되고요.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나 평균 거래량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펀드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요, 이 ETF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회원 가입해야 되니까 다시 우리 ETF.com으로 돌아갈게요. 자, ETF.com 계속해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확인을 해보자면요, 우리 궁금한 게 또 주가 수익률도 궁금하고 배당 관련해서도 궁금하시죠? 배당 현재 수익률이 얼마인지, 다음 배당일은 언제인지 보니까 2020년 3월로 예정이 돼 있네요. 전체 미국에 다 투자하고 있고, 어떤 업종이 주요 업종, 투자 업종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주요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위에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스크롤을 내리셔도 이 많은 정보를 모두 이 페이지 한 곳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차트로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표로도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업종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비율별로 순서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탑10 종목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종목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등에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500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역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ETF.com에 이 SPY의 모든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각 ETF 관심 갖고 계시는 ETF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모든 종목들 비율이 0.01%까지 있는데, 이런 많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면요, 관련된 정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전략 관련해서도 있는데, 요것도 참고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에 내용을 보고 HTS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곤 합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영문 글로벌 HTS 안에서 ETF 관련된 정보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PY에 이어서 말 나온 김에 IVV도 함께 볼까요? 역시나 iShares Core S&P 500이라는 ETF로 역시나 IVV도
S&P 500에 투자한 ETF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관련된 내용 역시나 동일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ETF가 어떠한 ETF인지, 어떠한 시장에 투자하는 ETF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MSC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ETF에 대한 점수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에 대한 궁금증을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ETF에 대한 각각의 종목에 대한 특징뿐만 아니라 ETF.com에서는 미국에 있는 ETF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뉴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ETF 뉴스 그리고 전략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해볼게요. ETF 모든 ETF 뉴스 및 전략을 클릭해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최근에는 Most Searched ETFs of 2019 해석도 바로 이렇게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관련된 뉴스 한번 볼게요. 같이 그러면 이제 쭉 관련된 뉴스가 뜨는데 요것도 이제 영어니까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서치된 ETF 2019년에는 QQQ 나스닥에 투자한 ETF 그리고 MJ나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스파이나 IVV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용을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ETF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ETF가 있기 때문에 ETF 정말 투자 수단으로 좋다고 하는데 어떤 ETF를 골라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ETF.com의 다양한 뉴스나 전략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ETF 채널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채널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ETF 채널에서는 원하는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메뉴에 ETF Finder라고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ETF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종목을 많이 포함한 ETF는 무엇이 있을지 이런 순위를 검색하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역시나 뭐 ETF.com과 마찬가지로 ETF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역시나 ETF 채널.com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이 ETF 파인더만 이용을 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Find ETFs라고 보이시죠? 여기 검색창에 그 티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티커를 검색하시면 돼요. 애플이라고 APPLY를 닫히면 안 되고요. 저는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검색해 보면은 테슬라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종목 ETF는 바로 카즈라는 ETF입니다. 무려 20%나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어떠한 ETF인지 여기도 간략한 소개가 모두 나와 있어요. ETF에 대한 정보, 테슬라 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바로 밑에 보이고 관련된 ETF에 있어서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도 좋은데 ETF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ETF.com이 조금 더 보기는 편하시죠? 그러면 요 두 ETF 채널.com과 ETF.com 모두 즐겨찾기를 해두시고 여기서 관련된 ETF를 검색한 다음에 ETF.com을 통해서 요 카즈라는 ETF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ETF.com으로 돌아가셔서 카즈를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럼 카즈가 어떤 ETF인지 ETF.com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카즈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ETF가 뜨는데요. 관련된 내용 앞서서 저희가 뭐 스파이나 IVV 확인해 봤을 때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 카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인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관련된 내용과 또 MSCI에서 평가하는 점수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운용 수수료나 배당은 어떤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사이트 무조건 미국 ETF 관심 있으시다면 즐겨찾기 필수입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ETF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키움증권의 영문 글로벌 G를 주로 씁니다. 이 중에서 해외 ETF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ETF 전광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ETF 관련해서 다양한 순위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뭐 주식 관련된 ETF, 채권, 원자재, 자산 배분, 전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ETF 그 전날, 저는 지금 1위를 설정해뒀기 때문에 전날에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광판에서 해외 ETF, 자산상위, 뭐 비용상위, 배당상위 다양한 순위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배당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배당상위 ETF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역시나 뭐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다양한 탭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탭 설정은 따로 해보시면 되겠고요. 주식 관련해서는 이게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ETF.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당은 배당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당금 자체를 더 유심히 보셔야 돼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의 비율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겠죠. 관련해서 배당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 번에 순위별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다른 ETF 정보를 보시려면요, 또 해외 ETF 탭을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ETF 탭 클릭, 그리고 이번에는 전광판에서 평가 상위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모닝스타에서 평가를 했는데 별 보이시죠? 별이 5개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별이 5개 하면 제 평가를 높게 받은 건데, 여기 보면 저희가 배당 관련해서 소개해드렸던 DIA라는 ETF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자산배분 관련해서도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별을 많이 받은 ETF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더보기를 누르면은 모닝스타 평가에 따른 순위, ETF 순위를 한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도 MSCI와 마찬가지로 함께 더불어서 체크해보시면 안전도나 또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ETF 관련해서 정보를 보시려면요, 전광판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순위에서도 저는 많이 보는데요, 배당상의 상세는 방금 전에 확인했었던 그 부분을 한 번에 또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다른 해외 배당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제 종목에서는 해외 주식 베스트 배당주 이 화면번호를 누르시면 해외 주식 가운데 주식 배당금, 제가 배당금이 중요하다고 했죠, 배당금을 많이 주는 종목에 대해서 쭉 한 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배당락일이나 배당 기준일, 그리고 언제 지급하든지 지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주당 배당금이 395달러나 되는 종목도 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와, 근데 불확실성이 좀 매우 높음이라고 나오기는 했어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탭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ETF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해외 ETF 등락률 상위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2%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 상세를 가장 많이 보는데 ETF 관련된 개요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파이를 검색해 볼게요. 저희가 ETF.com을 통해서도 정보를 보실 수 있었는데 여기에도 관련된 개요가 간략하게 나오고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펀드의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자산의 규모, 배당 수익률과 모닝스타 평가, 그리고 리스크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배당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보를 또 이렇게 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추천을 하고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미국 시장의 ETF는 워낙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도 ETF 관련해서 뭐지 하는 분들은 제가 앞서 올렸던 기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파이에 대해서 배당 관련해서 ETF도 배당을 하네 하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배당합니다. ETF 관련해서 지금 배당금을 어느 정도 주는지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유 주식수, 지금 몇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중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가장 또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화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지 검색에서 랭킹 검색, 간편 검색, 그리고 테마 투자, 배당 투자 이런 내용을 누르시면요, 관련해서 배당 투자에는 어떠한 ETF가 또 좋은지 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순서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요 비교 차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ETF가 같은 자산에 투자한 ETF가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무엇을 골라야 하지 할 때는 요 탭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파이가 S&P 500에 투자한 ETF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ETF를 5가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확인했었던 IVV도 바로 옆에 있죠. 이 ETF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쭉 표로 나와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수 있어서 ETF 같은 자산에 투자할 때 무엇을 고르지? 여기에 따른 고민을 또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종목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보면은 개요뿐만 아니라 자금의 흐름, 그리고 수익률, 리스크,
총 자산 분석, 주식 자산 분석, 채권 자산 분석, 투자 지역, 모닝스타 평가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같은 ETF, 같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ETF라도 이런 비교를 통해서 현명하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잘 챙겨두셨죠?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 HTS, 뭐, 그리고 ETF랑 ETF 채널.com을 모두 즐겨찾게 두시고, 궁금한 ETF 있을 때, 혹은 어떤 종목이 담긴 ETF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거 검색할 때 유용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